깨진 도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은 빛깔이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은 이 도자기들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며 매일 꼭 끌어안고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았지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집을 비운 사이 일하는 할멈이 방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인 영감님 방엔 귀한 도자기가 있으니 조심조심 청소를 해야지. 도자기를 하나라도 깨뜨리는 날엔. 할멈은 더 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머리를 흔들더니 걸레를 다 잡아지고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반질반질 광이 나게 닦은 할멈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야야야! 그때 선반에 놓인 도자기 하나가 흔들흔들 하더니 툭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난 이제 쫓겨나게 생겼네. 할멈의 울음소리에 마님이 사랑채로 들어왔어요. 깨진 도자기와 울고 있는 할멈을 번갈아 보던 마님이 말했어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할멈은 모른 채 하고 있게. 마실 나갔던 부자 영감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연 부자 영감은 눈앞에 펼쳐진 방안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앞에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자기를 살펴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어요. 부디 용서하세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어찌 부인이 깨뜨렸단 말이오? 부자 영감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시오, 꼴도 보기 싫소. 부자 영감이 용서를 비는 부인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화를 내자 밖에서 듣고 있던 할멈이 뛰쳐들어와 마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감 마님, 도자기를 깨뜨린 건 마님이 아니라 접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할멈의 말에 부자 영감은 더 길길이 화를 냈어요. 도자기를 깨뜨린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이 짜고 나를 속이려 했단 말이오. 화를 참지 못한 영감이 몽둥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마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아있던 도자기 하나를 들어 냅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던 부자 영감은 마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고약한! 할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은 도자기를 누군가가 깨뜨리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까봐 미리 깨뜨려버렸습니다. 어찌 도자기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부자 영감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어찌 이다지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무렴, 제 아무리 귀한 도자기를 할지라도 사람 목숨과는 비할 바가 못 되지. 부자 영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엎드려 있던 마님과 할멈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맞는 말을 했소. 다시는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겠소. 그 뒤로 부자 영감은 그 어떤 아름다운 도자기를 봐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멋진 도자기라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